보시면 압니다. 창피했습니다. 왜 저러시죠? 한지는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깊이 있고 세련되고 또 품격이 있는 견업의 지천년이야. 한지는 한국의 아름다움이다. 한지는 한국인의 혼입니다. 시간을 담는 예술이다. 봄을 기다리는 하얀 나비의 날개를 원주 한지로 형상화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원주 한지 체험 테마파크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이 원주 한지에 깜짝 놀랄만한 그런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자, 원주 한지의 무한 변신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 춤은 아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무섭네요. 원주를 만나는 가장 멋진 방법, 바로 이곳을 둘러보는 일이 아닐까요? 요즘 이곳에서는 원주 오색 한지를 주제로 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세 개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기획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그 세 개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죠? 한지를 제작하고 보존하는 단체, 그다음에 한지를 꽈서 여러 가지 공예 활동을 하는 단체, 그다음에 한지 그림을 만드는 작가님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난 1월 한지 개발원에서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선정된 단체가 바로 원주 한지 보존회, 한지 연구회, 그리고 원주 한지 그림 작가회입니다. 그러니까 원주 한지를 이끌어가는 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원주 한지 보존회가 준비한 기획 전시실인데요. 여기에 원주 한지의 장인이 계십니다. 장응열 선생님인데 선생님 모시고 몇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전시실은 지금 어떤 걸 전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한지 만드는 과정, 한 300여 년 된 그런 그 종이, 또 이제 오래된 고서들 뭐 이렇게 해서 현재 또 만들고 있는 이런 그 한지. 예. 이곳은 원주 한지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지의 탄생 과정은 물론이고 한지 장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고서와 유물들까지 흔히 접할 수 없는 귀한 작품들이 가득했는데요.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지. 네. 옛날에는 우리 한지 만드는 사람들이 네. 벼슬을 했어요. 지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쟁이인데 옛날에는 종업품 이렇게 대부행 조지서. 예. 예.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곳이라고. 이 조지서. 예. 그 종이 만드는 관청에 책임자를 임명한다. 예. 예. 야, 이게 좀 오래된 겁니다. 거의 한 300여 년. 300년. 예. 시간을 거슬러 과거 속 우리의 한지와 마주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들을 좀 감상을 해보죠. 이 전시실에 지금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네, 가보시죠. 버려진 한지의 재탄생, 지승공예를 아십니까? 한지를 꼬아 만드는 지승공예는 그 형태와 용도도 다양합니다. 선생님, 이건 세트인 것 같은데 무슨 세트입니까? 이건 차주전자 세트인데요. 예. 이걸 보시면은 차 걸음망이 있습니다. 걸음망도 한지로 만들었네요? 예, 예. 오. 실제로 차 마실 때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넣고 예. 차를 넣고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물을? 네, 네. 이게 뜨거운 물을 하면 망가지지 않나요? 전혀 안 망가지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고 네. 요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다 견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생활에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네. 망가지지도 않고. 네, 네. 한지가 그렇게 튼튼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당나무라는 특성이 물질을 해갖고 뜨면은 아주 얇은 종이도 질겨져요. 여기다가 또 오칠을 하면은 그만큼 견고해서 물이 뭐 뜨거운 물이 100도 이상 끓는 물 부어도 안 상하죠. 예. 그리고 뭐 환경 호르몬 같은 걱정도. 안 나오죠.
아, 진짜 알면 알수록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한지를 꼬아 만드는 지승공예는 끈기와 인내심의 산물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배워봤습니다. 아, 정말요? 저도 한번 네. 지승공예를 네. 네, 온 김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 이 한지 재료로 이 지승공예를 할 수 있는 이 끈. 줄을 꼬셔야 돼요. 줄. 두 개를. 네. 두 줄을 있어야죠. 빠르니까. 네. 하고 여기랑 요 다리 사이에 대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줄이 반대로 엮이면서. 네. 네. 아, 이게. 오, 대단하십니다. 10년 내공. 아, 10년 내공. 아, 10년 내공에. 그게 해보면 알아요. 아, 이게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꼬은 게 바로 이렇게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걸로 이제 뭐 어떤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아, 이제 이런 액세서리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이런 거. 네. 정성스럽게 꼬아 만든 노끈이 금세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완성됐습니다. 예쁘죠? 아, 정말 예쁘네요. 자, 제가 지승공예까지 체험을 해서 정말 한지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한지의 매력은 무궁무진한데요. 응? 맞잖아. 그치? 네. 자, 이제 또 어떤 매력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보실까요? 이번엔 원주 한지 그림 작가회의 야심작 한지 그림 전시회입니다. 오, 그럼 이게 다 한지 그림이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봐서 물감이나 유화로 그린 작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무언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 공간은 지금 뭐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는 한지 그림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지 염색된 한지를 손으로 찍거나 늘려서 풀로 붙여가는 그림이거든요. 아. 예, 이거를 한지 그림이라고 합니다. 물감 전혀 쓰지 않습니다. 오색 한지의 은은한 빛깔만을 고르고 선별해서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한지 지금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저는 저는 멀리서 보고 이거 그냥 한지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한지 종이를 자르거나 오려서 아니 찢거나 찢어서 늘려서 아 찢거나 늘려서 예. 가위를 쓰는 게 아니라 예. 아 찢거나 늘려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그림이군요. 예. 캔버스 위에 물감 대신 여러 가지 색깔의 한지를 찢어 붙이는 한지 그림. 한지의 두꺼운 정도에 따라 수채화나 유화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회화적 표현이 가능한 21세기 새로운 예술 장르입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아, 정말 한지 예쁜 것 뭐 저거 화면에 뭐 종이접기 뭐 이런 거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물건도 있고 다양한 그림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뭐 많이 나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한지는 기존에 이제 종이로만 쓰고 있었는데 그 실제 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예라든가 아니면 실제 실용 제품화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종이 한지. 이 한지의 무한 매력을 만나고 싶다면 원주 한지 테마파크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원주 한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고요. 예술은 가득한 한지 공예의 오늘을 만날 수 있습니다.